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행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. 자, 2024년 5월 8일에 시행된 지구과학 2 학력평가 총평가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는 특이하게 4월 학력평가가 아닌 5월 학력평가라는 타이틀로 시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. 저 어쨌든 여러분들 고3 수험생이 되셔서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지구과학 2 모의고사 인셈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 전범위 시험은 아니고, 물론 6월 평가 모의고사도 전범위 시험은 아니긴 합니다만, 전범위 시험이 아니라는 점, 그리고 학력 평가의 특성상 N수생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 산출되는 성적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. 그러니까 N수생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출력해서 풀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성적표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진 않는 거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.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, 물론 기뻐하는 건 좋아요. 하지만 이 시험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오만 방자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해도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, 아직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,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 자,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총평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한 말씀 드린 다음에 본격적인 문항 해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자, 일단 문제는 쉬웠어요. 얼만큼 쉬웠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쉬웠습니다. 지구과학2라는 타이틀로 시행된 최근 수년 동안의 시험지 중에서 가장 쉽게 구성된 시험지가 아니었나.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지, 이런 거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알겠지? 좋아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되게 좀 편안했는데 쉬웠는데요 이렇게 풀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, 문제를 풀었는데 저는 선생님 좀 어려웠습니다, 또는 외워야 될 거 아니었더니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게 몇 개 있었어요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게 여러분들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당 내용에 대한 공부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. 외울 건 외우시고요. 뭐 계산을 해야 된다,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수준의 계산이긴 합니다만, 이런 부분에 대한 또는 특정 개념 원리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해당 개념을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하면 돼, 하면. 이게 여러분들 모두가 그걸 다 해내진 않는다니까. 모두가 다 못해요. 그러니까 일단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표치에 꽤나 많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. 힘내시라고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어쨌든 문제 매우 쉬웠고요.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점수에 대해선. 자, 앞으로 학습 방향 말씀드립니다. 일단 전범위 시험이 아니었고 후반부 범위가 추가가 되면, 후반부 개념이 조금 더 빡빡한 거 알고 계시죠? 네. 후반부 범위가 추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 난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알겠지? 그 점 명심해 주시고, 과거의 기출 사례들도 그러하고 이미 충분히 어려운 문제, 고민해야 되는 문제, 시간 빡빡한 문제 많이 출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수준으로 기준점을 잡으면 큰일 난다. 아시겠습니까? 따라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개념학습 및 기출분석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. 지구과학2는 분량이 많아, 그리고 하나하나 원리적인 걸 깨우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학습만으로는 완벽하기가 쉽지 않다. 아시겠죠? 반복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,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진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 소위 미션을 클리어 해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선택을 할 때의 고민,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고민, 고충이 있는 거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또 제가 아니면 또 누가 알아줘 그걸?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힘내셔야 돼요. 알겠지?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, 좋은 점수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셔라.
앞으로 해야 할 공부 진짜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, 물론 점수 잘 나왔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. 더 힘내시길 바라고, 점수가 안 나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,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렸다. 이건 아니거든, 진짜. 그건 진짜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. 아시겠죠? 따라서, 점수가 안 났던 분들, 그냥 해당 내용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빨리빨리 하셔라. 진지하게, 진중하게, 열심히. 자, 그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해설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전범위는 아니지만 해당 범위, 해수 운동과 순환 정도까지에 대한 나름 잘 만들어진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지니까 이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서 외워야 될 거, 암기호수들 점검하고 원리적인 부분들,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